수행시가 미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샌디에이고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이도왕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야와 신천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11월 셋째 주 시흥 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시흥은 경기도 바이오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특히나 현재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시흥 백오서울대 병원과 함께 창업 생태계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바이오 분야 경제 발전과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31일 시흥시는 미국 샌디에이고시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시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의료기기와 항공우주 등 첨단 과학 분야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집약적인 성장으로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미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와 대학 간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수도권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어항 중에 가장 가까운 항은 어디일까요? 우리 시흥의 오이도항인데요. 오이도항 5촌 유딜 사업이 완료돼 수도권 최대 관광형 어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이도항 5촌 유딜 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인데요. 총 9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빨강등대 부대시설 리모델링과 광장 조성공사 등 총 11가지 편의시설과 경관시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낙조를 보며 공연을 볼 수 있는 노을 공연장과 전망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오이도 광장도 신설해서 수산물 직매장까지 운영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새 단장된 오이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시흥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꼽자면 바로 대야와 신천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원도심 골목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합니다. 2021년도부터 이미 관내 보건소와 신천역 주변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대야와 신천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 또는 사업주면 6개월 단위로 추첨을 통해 주차 배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야 신천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무질서한 골목주차로 인한 여러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